강아지에게는 인간 음식 중 일부가 유독하거나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음식과 물질입니다. 1. 초콜릿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강아지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2. 양파와 마늘 강아지에게는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3. 포도와 건포도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. 4. 카페인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아지에게는 유독합니다. 5. 자일리톨 XYLITOL 인공 감미료로 사용되는 이 물질은 강아지에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6. 음주류 알코올은 강아지에게 매우 유독합니다. 7. 계란의 날계란 살모넬라 및 기타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8. 생고기 중 고기 뼈 조각이 나서 소화 문제를 일으키거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이러한 음식과 물질을 강아지에게 피하고 만약 강아지가 어떤 유해한 물질을 섭취한 것 같다면 즉시 수의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